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부처님을 겉모양으로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느냐. 말하자면은 탁자 위에 올라 계신 부처님이나 2500년 전에 30 이상과 80종호를 특이하게 갖추신 부처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참되게 보았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지도 않는데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묻지도 않는데 부처님이 너는 탁자 위에 올라 계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네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보았다고 하느냐. 가령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모습의 훌륭한 부처님을 보고 진정 부처님을 보았다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수보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 중생이 육안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모습으로 보는 부처님이지 진짜 부처님의 참된 모습은 겉모양으로 나타나신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수불에게 이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수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무문자설이라 무문자설이라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물음을 제공해가지고 묻는 것을 무문자설이라 그럽니다. 이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도깨비가 진짜 자기 모습인 양 집착해서 사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라든가 자기의 벼슬자리라든가 자기의 주위 환경에 거기에 생명을 걸고 집착해서 삽니다. 그 집착이 끊어져야 바른 참모습을 보는 건데 불교를 알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참선을 한다, 경을 본다, 계율을 지킨다,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포교를 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진리의 세계에서 출세관적인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불법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기가 망상분별로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일 뿐이지 진정한 모습이 끊어진 참된 부처님의 법의 성품은 모습을 떠나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삶은 모습에 집착했다든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데 집착했다든가 어떤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행의 살림살이지 긍정과 부정을 떠난 자체에서 존재하는 참된 부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기를 절집안이나 사회생활이나 모순 노름이다. 전부 모습에 의해서 산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 모습에 의해서 삶을 부숴버린 내용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러면은 모습을 떠나서 참된 부처님을 보아야 된다.
모습에 끄달리지 말라. 전부 절집안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것은 모습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부처님을 모습을 떠나서 따로의 모습 없는 곳에 진정한 내 마음이 존재하고 진정한 부처님이 존재하느냐. 또 그렇게 이해하면은 또 이건 모순입니다. 모습이 없는 진정한 법신자리를 깨달으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전체의 모습은 참모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된 진정한 모습이에요. 모습을 떠나서 참모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살림은 절의 신도라든가 스님이 참선을 한다든가 또 경을 읽는다든가 포교를 한다든가 이건 전부 모습 노름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모습이 없는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삶 자체는 탁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살림살이는 모습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지도 않는데 자비한 마음으로 물음을 제기를 해가지고 수보리께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보리는 다 예측하고 있겠죠. 네 번째는 인불신무상이라 고개 할 차례지요. 금강경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연관지어서 봐야지 중간에 단절을 시키면은 이해가 헛갈리고 안 됩니다. 요즘은 여름이니까 뱁새, 제비가 지저거립니다. 방에 앉아있으면은 제비의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제비가 처마에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은 그 목소리를 들어서 아 제비가 처마에서 새끼를 까놓고 새끼하고 조작거리고 있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지 마라 이러니까 따로의 모습 떠나서 따로의 부처님이 계신가 여기에 또 집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이 얘기하면 여기에 집착하고 저 얘기하면 저기에 집착하고 극단적으로 이 얘기하면 모습이 있는데 집착해서 살고 또 극단적으로 이 얘기하면 모습이 없는데 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참된 모습이고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함정을 부처님이 부숴버리기 위해서 모든 조사들이 부처님 말씀을 보충을 해서 제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비의 소리를 통해서 제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맑은 물을 구해서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흐르는 물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탁한 물이 가라앉히면은 바로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물의 온 그런 원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탐진치 중생의 마음을 어디다 따로이 내비리고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의 자리, 우리 불성의 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탐하는 생각, 성내는 마음, 진리를 몰라가지고서 집착해가지고 마구대비 자기 위에 분별을 갖는 어리석은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망념이고 망념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노를 하면은 그 생각이 가라앉혀지면 바로 그 생각이 부처님 마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따로의 그 마음을 어디다 내비리고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마음 조용히 가라앉히고 나면 그 마음이 내 바로 참마음이다
따로 먼 데서 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여기에 과목의 네 번째는 귀봉스님의 과목이니까 부처님 몸을 부처님 몸은 모습이 없는 데에서 무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상 뜻이 아니고 모양상자입니다. 모양형자나 모양상자나 같은 자지만 금강경에서는 이 상을 복잡하게 무상할 적에 부처님을 찾는 데에는 탁자 위에 계신 부처님이 기도를 하니까 날 내려와서 가피를 준다. 그딴 생각하지 말아라. 일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다. 부처님 모습도 허망한 것이요.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습도 허망한 것이요.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일단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모습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일체 이치가 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적에 그때의 참모습이 또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어야 달이 교고하게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으면 달이 비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의 모습 다 끊어져야 거기서 참모습이 되살아난다. 그 참모습이 되살아나서 그 모습에 사는 분들을 이렇게 옛날 이렇게 보면은 그 어른들은 벌레를 밟아도 벌레가 죽지를 않아요. 벌레가 죽지를 않아요. 거기는 일체 탐진치뿐만이 아니라 살생 뭐 여러 가지가 다 끊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벌레를 밟아도 벌레가 죽지를 않아요. 수월 스님, 해월 스님 같은 분은 까치 독사에 손을 집어넣는데도 까치 독사가 좋다고 꼬리를 친다. 그 근래 일들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모습을 떠나서 존재하는 그 마음.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법은 공부를 해서 체득을 해서 깨달아서 그 느낌으로 생활을 해야 하루를 살더라도 말년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요즘 뭐 얼굴 조금 애프장하면 뭐 탤런트니 뭐니 뭐 연속곡 나오는데 그 사람들 참 피곤하겠어요. 맨날 거울 들여다보다 얼굴 꾸미다 볼일 다 보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모습이 없는 살림을 떡 살고 법계의 이치 본래의 참모습을 내가 되찾는다 하면은 그날부터 참된 삶입니다. 그거 가지고 취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남을 위해 지고 그거야말로 참말로 성인들이 하는 살림살입니다. 불교는 그걸 금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1차적으로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인가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인가해 준다. 너는 확실히 알았다. 부처님을 모습으로 구하지 말아라. 모습으로 구하지 마라. 형상으로 구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기르면 관세음보살 모습이 우리께 나타나는데 그건 지가 만드는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가 만드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건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어떤 영상의 세계, 그런 신비세가 나타나면 하느님을 봤다, 부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느님, 부처님이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안 이치를 터득을 하면은
비로소 현실의 모습이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똑같은 법성이 원흉한 진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영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무릇 있는 것 모습이 있는 것들의 모습이 이 바소자는 이런 데는 명사로 그렇게 봐도 있는 것 하죠 우리가. 어떤 것 하면은 있는 것 모습의 모든 존재들은 계시 허망이라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것들이다.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뭐 하면은 그 뭐야 마구잡이 울어대지만 그 모습이 없어지고 존재하는 것에 사로잡히지요. 참으로 부모가 죽는 것을 부모 천도라면 금강경을 읽어 드려야 되겠죠. 평소에는 아버지께 부모에게 잘 못하다가도 부모가 죽으면 그냥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라도 내가지고 살리려고 했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공부하면서. 무릇 대개 이런 말이죠. 있는 것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허망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약견 재상 비상하면은 만일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견견 본다라고 하면은 견, 이 비자는 없을 무자나 아니불자하고 다른 뜻입니다. 아니불자 같은 것은 부정하는 말이지만 형용사나 동사를 부정을 하고 여기에 상자는 모습이라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 부정을 하는 것이 비입니다. 모두 아니불자 써도 된다, 없을 무자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이라는 가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상자는 전체적인 삼라만상의 모습을 가리킨 겁니다. 삼라만상의 모습 그것은 세계도 다 들어가고 부처님도 다 들어가고 내 모습도 다 들어가고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가족 이거 다 들어갑니다. 모습은 그 모습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우리가 생각해봐도 존재했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고 만을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참모습을 본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 세계에서는 굉장히 슬픈 것도 있고 반가운 것도 있지만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대강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을 금강경에서는 사구절이라 그럽니다. 금강경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도가 절을 짓는다든가 신도가 스님을 시봉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모습이 아닌 상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그걸 본 상태에서 모셔야 되는데 모습을 모습으로 보고 하다가 뒤에 실망해가지고 뭐 아이고 그 신님 10년 시봉했는데 별게 아니더라 뭐 절 짓는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주지스님 받들고 해놨는데 그놈이 무슨 포카 노름해가지고 형무소 갔더라 뭐 하더라 그건 다 우리가 분류를 해도 모습이 사로잡혀가지고 모습 노름이기 때문에 아 부처님 당시에도 못된 육군 비구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부처님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 약점이 내 말 안 따라준 중생은 나는 답이 없다 이거. 그게 아킬레스건이라 부처님의 허점이라 그게. 내 말 안 들어도 자식 그건 뭐 내 자식입니까 골치 아프지 그거 그렇잖아요. 화엄경에는 아침에 세송하는 거 있지요.
현진신. 뭐야, 안경 갖고 계나.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고 가지만, 부처님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멍청이 절만 하는 건 뭐 아닌지라. 예?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만일 과거, 현재, 미래 3세 부처님의 참된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면은, 그 다음에 뭐요? 응간법계성 일체심정. 이 삼라만상의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든가 모습이 없는 세계라든가 모습이 있든지 모습이 없든지 간에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하나의 법계성 진리 덩어리라고 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그게 일체유심조라고 살림을 안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경 80안경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 금강경에는 한경 사국에 같이 범서 유상 대시어망이 약견대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그걸 우리는 명심해서 새겨두고 아침, 저녁으로 자꾸 느끼면서, 예, 사회생활 속에 선배를 만난든가 후배를 만나든가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서로 상대하다면 화려히 진리의 문이 열려요. 예. 스트레스도 풀리고 모습이 있는데 사로잡혀 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예. 예.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끼어든다든가 뭐 접촉사고 나면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냥 육둔 문자에 아주 그냥 옛날 공동도에서 냄새까지 입으로 밭에가면서 싸워 제끼는데 그 해결이 안 되거든. 모습이 있는 건 부딪히기 마련이라. 예. 그러면 부딪히기 말기 이전에 돌아가서 모습이 없는 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상대방 잘못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면 그날 그렇게 생각하면 재수가 좋은데 그걸 12호 달라고, 뭐, 치질이 걸려, 부딪혀가지고, 뭐, 들어가니, 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말이지. 그게 일상생활 모습에 사는 사람들 모습 아니야? 대통령도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고, 국회의원도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고, 국회의원 찌그러진 국민도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야. 네. 불교는 머리에 그걸 쓸어버려야 돼. 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네. 제 모습이 드러나요. 네. 대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없다는 단견,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허무주의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듣고 조사의 깨달음을 세계하고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일단 없고 공한 위치라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공한 상태에서 공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세계에 참된 모습이 이런 데서 되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도 깨닫고 상경에 가만히 앉아있고 중생 상대 안 하고 자기가 보리만 하면 그 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국에는 이것만 외우고 평생 다니는 스님들이 많아요. 예. 예. 일단 이것만 소화시키면 이 세상의 시비는 끊어져. 마누라하고 티극대회는 시비도 끊어져. 자식하고 뭐 원결 지지도 없어. 이것만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살림살이 잘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살림살이 다 할 수 있어. 요즘 배스라는 사람은 당이 당량만 챙기지 국민 있고 나라를 생각 안 하잖아. 그게 다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것들.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 어디 존재하겠어. 그렇잖아요. 예. 일단 모습에 빠져버리면 나라니 국민이 세계니 그 인식을 못하게 돼요. 자기의 어떤 모습에 빠져버리니까. 그 이 사국에는 금강경에서 제일 소중한 사국입니다. 예. 목전에 무법하니 총목계여라.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법입니다. 예. 우리가 안입이 설신으로 모습으로 보는 삼라만상의 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모습이라든가 전부 그것이 법에 해당되지요. 예.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습을 찾는가 하며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유형무형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법이라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법이 없으니 총목이 계여라.
초목, 대지릴 촉자, 촉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힌다. 그런 얘기죠. 예. 촉목이 되어라. 눈에 부딪힌 모습들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요라고 하는 부처님 모습이라는 글자와 똑같아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 과거 전생의 탐진치 어뱅해가지고 이 꼬라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그것을 어뱅에서 이 세상에 나왔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적에는 진리에 의해서 진리대로 나왔다. 그래서 개 요라 그럽니다. 요. 예? 예. 우리가 도둑도둑 어뱅에서 이런 때를 받았으니까 거울을 보면은 똑 과거 전생에 고집거리만 안에 고집거리만 했으니까 이 모습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소봉원들도 그렇고 내 얼굴도 마찬가지야. 난 아주 토종같이 이렇게 또 못생겼잖아. 사람 애를 많이 믿으니까 과거 전생에 내가 내생에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 금생에 하는 짓거리를 보면 고집거리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예? 소봉장사는 또 기름 팔겠지. 총목이 무법, 총목이 되라. 부딪히는 것마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딪히는 것마다 연꽃봉오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것은 코를 막고 도망가고 냄새 난다고 하는데, 부처님 모습에, 모습이 있는 참모습을 아는 사람은 더럽고 탁한 가운데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안다. 예.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경원스님이나 원효스님은 물난리라고, 뭐, 장기부사가 걸려가지고 온 동네가 다 죽고 하면은, 자기는 병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예. 어디 탁발에다 갖다 묻어 살리고 병구 안 하고, 그런 얘가 참 많은데, 아이, 그 물난리가 나고 나라가 위태했다고, 나는 절집안에 와가지고 40여 년 살았는데 이렇게 물 많은 건 또 처음 봤어요. 단지 여지하면은 다만 이와 같은 줄을 지지 확실히 알고 생활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지지 견불이나 곧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다. 뭐 불교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고 모습이 없는 위치를 깨달으면 참모습이 그냥 드러나고 그냥 생기는 것이죠. 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규본스님, 비단 불신이 무상이라 부처님의 모습만이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부처님은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것 같이 생각하는데 부처님도 어디 변도 있어요. 부처님도 사람이 만드는 탁자의 부처님 모습이고 30 이상 80 정도가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모습들인데 부처님 모습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무형무형이다. 모습이 없는 것들. 예. 당시 일체 번성 의정 무의지상의 진심하니 다만 이 단지 꼭 그렇다 그 말이죠. 당시 다마디 일체 범이라고 하는 깨닫지 못한 모든 중생들 사람만 거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꿈틀거리는 번뇌까지 범부에다 속하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깨달음에 의해서 사는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다 그뿐만이 아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의지하고 사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이 세계 국토를 의라 그래요. 우리가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거 땅덩어리를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자를 의지할 의자를 그냥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국토를 의라 그래요. 의보. 이런 전문적인 단어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뭐 다 봤고 우리가 부암사도 따이다 의보로 따 왔으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받고 땅 위에서 사는 마음 있는 일체 중생들을 정이라 그래요. 자기 업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국토에 의해서 산다. 그러니까
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국토하고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 또 이 국토 또 국토 위에서 살아가는 중생들 일체 유의의 모습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있는 모습들이 그렇죠. 유의의 모습들이 함이 있는 모습들이 다이 허망한 것이니 허망하다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어떤 허무 리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어버린 상태에서 참된 모습이 묘유가 나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금강경 진공 묘유가 꼭 따라다니죠. 진공 묘유. 쌍교사 우리 총무가 묘유 스님인데 예, 그 내가 항상 욕하지. 너는 진공도 아닌데 어떻게 묘유가 삐져나오냐. 그러니까 저는 시비를 해가지고 시비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중은 저렇게 시비라고 나쁜 짓을 하니까 못됐구나 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 이름은 묘유라고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세상 보면은 참된 보살도 있는데 저런 거 역행보살이라 그래. 거슬려가지고 주위에 고기를 먹는다든가 개를 잡아서 개다리를 등으로 메고 다닌다든가. 예,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면은 이쪽 저쪽 한 군데에 매여 있고 맥혀 있으면은 그건 병이라. 그건 큰 병이야. 예, 되게 스님들이 거기에다 머물러 있어. 절에 오래 있었다는 상,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큰심을 해야 된다는 상, 거기가 다 그 모습에 매인. 예. 이종 망연소 변현고라. 망연된 생각으로 쫓아서 변해서 나타난 것을 쓰는 연고라. 좀 골치 복잡한 해석이지만, 예. 우리는 원래 하나의 진리 덩어리고 하나의 깨달은 부처님 모습과 똑같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중생의 세계에서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다니느냐? 금강경에 뒤에도 나오고, 기신경에도 다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논경에도 다 나오지만, 원래 마음이 깨끗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다 보니까 상대를 느끼게 되고 상대를 느끼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는 내 것으로 챙기고 나쁜 쪽으로는 상대에게 맡기고 그렇다 보니까 업을 짓고 업을 짓다 보니까 그 틀에 꽉 매가지고 오도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죄를 짓고 선을 짓고 뭐 이래가지고 다시 과거 현재 미래 내 모습으로 그렇게 개미 쳇바퀴들도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게 불교의 인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참된 모습은 법성이 원인해가지고 두 모습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놨으니까 뒤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망연된 생각이 일어난 것은 그냥 원래 없는 것이에요. 원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익힌 업이 원래 없는 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익혀가지고 몸을 펴인다 이 말이야. 바둑 잘 두는 놈은 그럼 바둑 두다가 시간 다 보내고 도끼자루 썩은지 모르고 폐가 망신하고 오입자라고 술 잔 먹는 놈은 참는다 하지만 며칠 가겠어요. 꼭 아무 꽃을 앉아있고 골프하는 놈은 골프에 미쳐가지고 환장하고 야구하는 놈은 야구하는데 미치고 앉아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철퇴만상이지만 좋은 업을 택해라. 사람 죽는데 뇌를 만드는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놈의 업은 뇌를 만드는 직업이 되니까 만난 사람이 왜 안 죽느냐 하는 거예요. 뇌를 팔려야 돈도 많이 벌고. 예?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화살이 뚫어지지 않게 방패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화살 만드는 사람이 나쁘고 방패 만드는 사람이 착한 건 아니에요. 업을 그렇게 익히니까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 업을 잘 익혀라. 업 그게 익힌 업이 금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업에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성이 알면 고쳐야 된다. 불교를 알면 나쁜 짓거리는 못 해요. 불교를 알면 나쁜 짓거리는 못 해요. 개개인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업을 익혀도 좋은 업을 익혀야 돼. 우리 소봉같이 아주 웃는 업을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령된 생각이 다 망으로 쫓아서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 나타난 것임을 쓰는 연고라. 우리는 허수아비를 따라다니고 허상을 따라다녀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자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는데 벌써 가을이에요. 불법을 만나기도 참으로 힘들고 사람 몸 받는다는 것도 참으로 힘든 겁니다.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늦게 만났든지 일찍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공부하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사회생활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법을 익히죠. 망령된 생각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파란 하늘은 존재하지만 흰구름이라고 없다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흰구름 해가지고 파란 구름을 가린다 하지만 파란 하늘을 가리지만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가리니까 임시 파란 하늘이 안 보이실 뿐이지. 우리도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불성, 잠시 허무적인 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쓰지만 금강경 강의를 듣고 우리가 토론하면서 앉아서 수양하고 이 마음 찾고 하면은 그건 뭐 망상 그대로 끌려다니고 슬퍼하고 기뻐한 것들 그 뭐라고 내가 집착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생각하고 하겠어요. 그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느님 찾아가지고 고향에서는 살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해야 돼. 부처님한테 108배, 1000배, 5000배도 절을 하고 절을 하고 나면 또 마음이 개뿐해요. 망령이 본래 공했거니 소변이 하실가. 눈앞에 나타나는 봄, 가을, 여름, 겨울에 의해가지고서 사시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시의 모습이 변해지는 그것들 날리면 다 공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실적인 것이에요. 불교는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극락 천당 얘기하는 게요. 이 현실 철학이요. 교육 철학이요. 불교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철학이요. 이게 교육이고. 변하는 것이 어찌 실답겠는가? 고로 기신론에 이르되, 일체의 경계가 오직 내 망령된 잡념에 의지해서, 그래가지고 유유 차별이 존재한 것이니, 만일 금강경, 범소유상, 계시해망약, 견제상, 비상직견열에, 열애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따로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 참된 모습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 바로 법성이 원령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많이 마음에 망념만 여여버릴 것 같으면은 그래요. 일초지기 별해지라 한 생각 딱 꽂히면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들을 선방에서 많이 하죠. 내가 한 생각에 진짜 상이 없는 부처님 세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여러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업이 두꺼워가지고 절을 해도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불교를 믿고 무슨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세계에 냉큼 접근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일 망념을 여의면은 곧 일체의 경계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다. 귀신론의 얘기입니다. 약견재상 등자는 만일 모든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약견재상 비상직견하는 직견열이라 하는 말은 차라고 하는 것은 막는다. 막을 찾자입니다. 이자자 할 때는 지시대명사고 막는다라고 하면 막는 겁니다. 이색관공이라 색을 떠나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면에 허물이 붙을까 싶어서 차 막는 말이다. 부처님 모습이 부처님을 보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모습이 없는 세계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지만 여기에 원문에는 혹 그런 생각, 색을 떠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전부 존재들이죠. 모든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공한 줄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일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다 참된 부처님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가 앞에 수반이 돼야 되지요. 색을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따로 이 공을 보는, 관공 공을 보는 것은 나갔다. 반야심경에 보면은 아니비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척복도 없고 열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 얘기가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다 독송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그 어떤 공에 빠져버릴 수 있는 함정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 모습 속에 참모습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것이 수반되어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공문상시, 공문상시 허망하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허망하단 소리를 듣고, 또 별구 따로 이 무상불심, 모습이 없는 부처님을 구할까? 공이란 말은 저의 두려울세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공이라고 하는 건 저할세, 두려울세, 염려가 될세 그런 뜻입니다. 집에 가서 소리를 내서 이제 원전 담은 읽어보세요. 테레비만 보지 마시고 테레비만 보지 마시고 기왕 부처님 법을 믿었으면 뭔가 깨달아서 맛을 쏠쏠하게 느껴야죠. 새벽에 또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아이 금강경 읽고 한 30분 좌선하고 또 출퇴근하고 뭐하고 또 따로 이 모습이 없는 부처님이 따로 있다라고 구할까 공공 두려울세 고로 이르되 상이 아닌데에 직할 때에 모습이 끊어진 것하고 같이 조화가 이룰 적에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참된 내 마음자리, 참된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풀 한 폭이 흐르는 냇물, 지저귀는 새소리, 또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 그것은 불교에서는 내 마음밖에 세계로 보질 않아요.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모습이 끊은 자질을 봤을 적에 바로 참된 모습은 현실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참된 내 마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분유불하신 무상이 시열해라. 소견 일체 상이 계무상이 직열애니라. 부처님도 보면은 법신 세계가 있고 법신은 진자리고 보시는 보살들이 고도로 수행을 했을 적에 부처님의 모습이 보살들 앞에 나타난 걸 보신불이라 그러고 또 중생이 부처님을 기도를 하고 정지를 해서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을 화신불이라 그래요. 좀 이해하는 것이 까다롭겠지만 그러니까 이 화신불, 우리 앞에 나타난 부처님의 화신불이 이 열애일 뿐만 아니라 모습이 비어있고 끊어졌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하니까 또 거기에 빠질까 싶어서 그렇게 여기에서 거듭 규봉스님이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환경 보면은 그 많은 보살들이 환경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피로자나무는. 예. 요즘 보면 뭐, 그, 무슨 대통령들 오면은 정치부 기자들이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그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신문화라든가, 아, 그렇게 다 신문에 내고 그러지.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합니까? 환경에 보면은 그 방대한 경쟁이 전부 보살들이 설하고 있어요. 예. 그 나도 이제 부처님 세계를 얘기하는 강구 입장이니까 나도 어떤 그 정치부 기자하고 가끔 그런 일이야. 부처님은 자기 입으로 선전 안 해요. 선전 안 해. 냄새만 풍기면 돼. 맛만 보이면 돼. 악세사리는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알아 하는 거지. 부처님이 어떻게 피곤하게 다 할 수가 있는가. 가끔 영혼만 나타나면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수염이 이렇게 물나기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 국토가 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에는 부처님 모습이 국토신 10호 중에 하나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이 과다 어떤 그런 그 공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매연이 뭐니 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게 역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재민들 그 모습이라든가 또 죽은 사람들 위해서는 나는 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같은 공동책임이에요. 네. 요즘 우리 보면 천몇백 년 내려온 부처님 도량만 멀쩡하지. 네. 옛날에는 부처님 절 빼놓고 나면 나무가 없어요. 다 해떼고 다 비워먹고 뭐 해가지고. 네. 부처님 하신이 모양 없는 것이 모습 없는 그 모습이 이 열애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보는 바 일체의 모습이 다 상이 없는 것이 지열애니라 곤열애니라. 현실 부정에서 안 됐죠? 예? 예, 현실 부정에서는 안 됩니다, 불경은. 강한 현실 참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옛날에 신라시대 삼국유사 같은 거 보면 절에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부엌에가지고 내무사일 취해요. 우리 총장님 계시지만 내무사일 취한다고. 장독이 더럽다든가 부엌이 지저분하다든가 뭐 그런데 이제 500년간 불교가 좀 폐불정책이 쓰고 뭐 해가지고 산중불교 이렇게 전락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조계종이 거듭 살아나려면은 옛날 모습을 스님들이 포해야 돼요. 예. 교수들이 아무리 불교 박사를 따가지고 아주 강의 잘하고 불교 이론 잘하는데 강의하는 데 가면 신자들이 없어요. 그래도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좀 말도 더듬고 뭐 이론도 정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산중에서 아는 스님 나왔다 뭐 이렇게 좀 신부들이 많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예. 머리 길러가지고 뭐 얘기한 사람 또 안 가요, 신들. 예. 고로 또 기신론에 이르되, 소원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이 마음이 깨달아서 항상 밝고 깨끗하고 거울과 같이 영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기신론에 보면 누가 다 가지고 있다, 이 각자가. 이 각. 그래서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 누구나 다 중생이 가지고 있다. 이 말한 바 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 리언이 마음의 그 진심의 본바탕이 일체 망념을 떠난 것이니 이 연상자 마음의 망념의 모습이 떠난 것이 마치 저 텅 비어있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텅 비어있는 허공계와 같이 평등해서 즉시 열의 평등법신이라며 곧이 부처님의 평등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의 지금 금강경을 강의 듣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청정열의 법신짜리다. 그 마음은 우리가 보는 저 태어강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도인이 돼야 도인을 알아보지. 내가 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도인을 키워요. 우리 정보살님. 예, 예. 내가 도인이 돼야 돼. 내가 공부를 해야지
도량도 잘 깎아지고, 내가 도량, 돌이 돼야 돌을 선별하지. 진정 큰 바위 얼굴은 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런 것 이해 있잖아요. 예. 마조 스님이 그 호시 운영이라고 눈은 호랭이 눈이고 걸음은 암소 걸음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쾌패가 눈감정인데 자부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이 내가 법성의 진리를 못 깨달으면 밥도 안 먹고 딱 생명을 걸겠다 하니까 자기 스승 남학 해양화상을 보니까 이 법성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앉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앉은 데에 집착해 있는 놈이라 했네. 예. 한 계단 벗어나야 돼. 자부구에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돌을 통한 다음에는 저 뭐야 인왕산 뒤에 큰 바위 저건 진지 오도성 다 지었지. 불법은 앉아가지고 있는 거나 해결이 안 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던지면서 앉으면서 밥 먹으면서 똥 누우면서 친구하고 대화 나누면서 회사에서 다 그 선이 생명이 이어져야지 자부구에 앉아있을 때 화수 들고 이먹고 들고 밖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딴짓거리면 아무 의미가 없네. 마조 스님이 앉아서 일주일 동안 용맹경제를 하냐 자기 스승이 저놈이 생각이 잘못됐다. 참선하는 앉아있는 것 뜨라 해가지고 기왓장을 돌로 막 박박 흔들어 끼니까 고요한데 앉아가지고 세상에 식구를 버리고 앉아서 이목구를 찾으면 금방 돌을 통할 것 같았는데 아이 자기 스님 나가지고 기왓장에다가 막 박박 돌을 가니까 시끄러우니까 화두가 안 들린다 이 말이야. 공부가 그럴 거 아니야. 산란심 때문에 스님이 참선하고 지금 곧 돌을 통하려고 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박박 소리를 내서 갈아댔기냐고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스님은 하시냐고 상자가 지금 곧 돌을 통하나 돌 곧 통하기는 뭐 통해. 야, 나는 지금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거울을. 거울을 만들려면은 옛날에는 구리 거울 있잖아. 구리를 갈아가지고 거울, 옛날에는 다 구리 거울이에요. 예. 구리를 갈아서 거울 만든다는 소리는 스님 들었는데, 기왓장 빡빡 갈아가지고 기왓장을 거울 만든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아, 그래? 야, 나도 할 말 있다. 예. 나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통한 사람은 난 도통한다는 소리는 난 못 들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수레가 안 가는데 수레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소를 쳐야 되겠냐 수레를 쳐야 되겠느냐. 야, 여러분 수레가 안 가면 소를 쳐야 됩니까 수레를 쳐야 됩니까? 거기에 마조 스님이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만 치면 수레가 갈 것 같지. 그건 답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원룡해야 돼. 마조 스님이 그 법문을 듣고 도를 통하니까 참선하는 모든 선조들이 그 답에 대해서 수레를 쳐야 된다, 소를 쳐야 된다. 답이 구구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자기 수행의 깨달은 분상에서 사량 분별과 어떤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소와 수레를 다 쳐야 돼. 한테 굴러가야 돼. 소가 끓으면 수레가 갈 것 같지. 천만에. 거기는 유해나 무해나 어느 한 군데에 집착이 돼가지고 빠지게 되면 답을 구할 수가 없어. 다 쳐야 된다는 내 의견도 맞는 것이라면 나도 오도성 지을 건데 그것도 안 맞는 소리야. 내가 오도성 지으면 몰라고 이 부암사 와가지고 해운이한테 갈색 들어가면서 금강경 강의하겠어. 탁자에 올라가지고 나도 불체인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그것도 안 맞는 소리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은 마구니 소리도 다 바른 답인데 깨닫지 못하면은 부처님 소리라도 그건 거리가 먼 거예요. 도가 이르되 내 행실이 진여에 합하고 해에 통하면은 아는 이론의 지혜가
진리 세계하고 통하면은 이런 데는 글자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불교를 알면은 이론상으로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론 자체가 실제 이치하고 부합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화가 돼서 나와야 되겠죠. 내 행실이 참된 모습이 없는 이치에 부합하고 내 아는 이론 자체가 진여의 세계에 확실하게 통한다라고 하면 직위견불이라 하며 곧 부처님을 보미 된다라고 하다. 개에 이르되 이 장면은 미륵보살 개송에서 또 이르되 이피시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피지시열애 곧 미륵개송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저것을 여의는 것이 열애라고 하는 그 개송은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생주리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날생 머무르죠. 머무를 주. 예, 이멸 우리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해가지고 난중에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주림을 태어나서 머무르고 변해가지고 없어지는 그 모습은 내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주도 생계 나와서 머무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의 자리는 그 생주림을 다 떠난 것이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피 삼상이지 법신열애라 하니 저 삼상을 여기는 것이 곧이 법신열애라 미륵보살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진리는 모습으로 찾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습이 떠났을 적에 바로 열애의 참모습을 본다. 열애의 참모습을 본다라고 하니까 밖에서 열애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지 자신의 열애의 참모습을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무착승인은 이르되 지거 색신의 단변계하여 이 색신의 우리 몸뚱이 모습 가운데에 다만 변계를 넣어서 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에 매여서 사니까 모습 자체가 똑바로 보지 못해가지고 저녁에 무슨 캄캄한 저녁에 산중 길을 가다가 그 삼으로 만다는 새끼 목군을 만나면은 요즘 무슨 큰 독사인 줄 알고 아이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뛰어가다가 썩은 나무 등치에 쳐박아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사는 그 변계 소집성이 이치를 제대로 몰라가지고서 모습에 끄달려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변계 그런 것을 여여서 불집 색상하며 색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곧 진색신이라 하며 여기 진색신은 참된 모습이니까 법신의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참된 모습이라 고로 피로네 이르되 이건 피로는 무착이 논에 이르되 이것은 열애의 색신 중생의 모습 하면은 모습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살림살이면 열애의 색신이라는 건 열애의 모습이니까 이건 모습을 떠나서 참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죠. 열애의 색신을 현시하기 위함이냐 무릇 있는 바 상이다 흠아니라 만일 상상이 아닌 걸 보는 건 열애를 본다. 그 원문은 지금 무착스님하고 미륵보살 개송을 가져와서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당 제3회 제3회 무착보살은 금강경 32단을 18주로 해가지고서 금강경 내용을 우리가 보시를 해서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는 좋은 쪽으로 장엄하고 쌓아 올라가는 쪽으로 18주로 이렇게 제목을 가려놓고 또 자기 동생인 천치는 27
27가지의 중생이 의심낼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가지고 중생에게 금강경을 보면서 번뇌를 끊어가는 차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늘어놨기 때문에 같은 금강경을 얘기하지만 한쪽은 복을 도시를 해서 좋은 쪽으로 쌓아가서 불가해 이런 쪽으로 한쪽은 끊어지는 쪽으로 번뇌망상을 끊어가는 차원으로 그렇게 학설을 주장해서 논문을 써놨기 때문에 어떤 길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그 얘기가 제 앞에서 많이 나왔죠. 또 마땅히 제3, 제3은 18주에 해당됩니다. 제3에 색신에, 여기 색신은 참된 우리 참모습입니다. 색신도 열의 색신이냐, 우리의 유일적인 삶에 사는 그런 허무한 색신이냐, 그걸 갈라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3의 색신에 머무른 것을 얻고자 한다는 데에 당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참된 색신에 머무르는 것은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볼 때에 바로 열의 참된 색신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